채널 A라는 종편 프로그램에 건강 프로그램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몸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몸에는 이약이 좋다, 이 병에는 이약이 최고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 그걸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면을 찍어요. 그냥 딱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또 어떤 사람은 메모하면서 그 약을 꼭 사야지 이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근데 잠시 지나면 다른 채널을 틀어보면 홈쇼핑에 그 약을 팔아요. 또. 그래서 그 약이 꼭 다 매진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시장이고 마트고 그 약들 건강식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그 처방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 효과 있는 처방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 마음의 자신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 감당하지 못할 연속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하,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응답 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고 특별한 무엇인가의 선언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아멘.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특별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섣부르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들어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면 제가 나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지 없이 섣부르게 맹세하면서 특별한 선언을 해야지만 맹세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착각하여 그러한 맹세들이 과거에도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도 있었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많은 문제로 기도하다가 낙심된다 할지라도 섣부른 맹세를 하지 마라. 섣부르게 맹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자신이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맹세는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서 자신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잘 되면 우리 아들 목사시킬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섣부른 맹세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내 말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맹세하지 마라, 섣부른 맹세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우리가 특별한 선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맹세를 할 때는 여러분 특별한 기도로 준비로 맹세를 해야지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하여 맹세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처방에는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몸신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처방전이 있으면 그 처방전에 반응을 잘해야만 그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아멘, 네, 세 명밖에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아멘, 네, 우리가 반응을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처음 듣는 찬양, 처음 부르는 찬양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처방전이 내 인생의 큰 축복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라고 했는데 이 너희 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자신의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사자에 물어 뜯겨 죽는 비참한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화형당하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시대는 예수로 인해서 죽고 핍박받고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 관계의 문제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정말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다니, 저 사람은 꼭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슬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처방제를 흐릿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처방제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고난의 위기와 아픔이 있느냐?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원망부터 합니다. 그 사람 원망부터 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더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아닌데, 하나님은 끝이 아닌데 자기 혼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만 절망해서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곧바로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곧바로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통하여 미래의 삶을 개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후회하면서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미 만났는데 뭘 또 만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을 당할 때 곧바로 기도해라. 자, 제가 한번 고난을 당할 때 하면 여러분이 곧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게 하나님이신 명확한 처방전이에요. 곧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기도로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전성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 룰루랄라 할 때는 기도 잘 못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시대가 인생의 전성기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고난 만나면 사람 만나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 마시고 술 마시다 싸우고 또 잡혀가고 인생의 모든 것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라. 자, 또 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행복한 일을 만납니다.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만납니다. 제게 어제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상을 받았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상품도 찍어가지고 탁 왔어요. 왜 그럴까요? 즐거우니까. 즐거우니까. 즐거운 일은 너무너무 즐거운 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라.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찬송해라.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 찬송해라. 우리 자녀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찬송해라. 결혼할 때 찬송해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기도가 곡조를 붙이면 찬송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운 날에도 찬송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래야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계속 내 삶의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사람이 있느냐? 찬송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한 처방전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주저한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니까 기도 대신에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원망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면 된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듦이라는 것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병은 중병을 말합니다. 의학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중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병을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병원 갑니다. 병원 가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할 것이요. 당시에는 교회 편제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라는 표현보다는 영적 지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영적 지도자를 초청하라. 초청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인지를 조언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질병의 문제보다는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이 질병 가운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들이 영적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청하라? 교회 지도자를 청하라.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 쉽게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함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지도자를 청하라.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병이 들었을 때 지도자를 청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청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위기와 질병을 만났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다, 힘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청해라. 그래서 질병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잘 상의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만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과거에는 병원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도자쯤 되는 사람들은 다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안티프라미 해가지고 막 발라주듯이, 빨간 약에서 발라주듯이, 아프면 빨간 약 발라주고, 머리 아프다 빨간 약 발라주고 했던 것처럼 과거의 시대는요,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이 의학적인 기술로 이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이 모습을, 이 주의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은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을 얻었을 때 현대의학은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이 초청받아서 해야 될 일은 현대의학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들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전적으로 의지,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병의 모든 해결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치료하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의미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라.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초청을 하라니까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청을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현대의학에 맡기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여러분 낙타를 보셨습니까? 네. 무릎이 툭 튀어났잖아요. 낙타는 무릎이 툭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기도하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낙심된 일을 만날 때 기도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알려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 우리 인생의 처방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때로는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쳤습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 빨리 알약을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깜빡깜빡 놓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병을 치료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움을 배가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더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에는요, 병은 죄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질병이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질병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병을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혹시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죄의 결과로 병이 왔을지라도, 이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저런 병이 왔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받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는 구원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있는 것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죄의 문제가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참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큰 뿌리,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병이 있다면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은요, 죄로부터 옵니다. 반드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영을 볼 수 있다. 그럼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내 눈으로 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 영이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내 인생에 감동이 사라지면 영이 아픈 거예요. 영이 병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내 영이 막 쪼그라듭니다. 내 영이 심히 아픕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은 왜 4절일까? 3절이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이 너무 기네, 좀 짧은 교회로 옮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병들면 그렇습니다. 내 영이 병들면 그래요. 그 병들매 핵심이 죄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아멘.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서로 고백해라. 서로 고백해라. 이 의미는요, 내 영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죄인데 그 죄의 대부분은 관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기쁨부터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계속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누구 때문에 미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운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미안하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와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가 그 문제를 받아주면 내 영의 문제가 회복되고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쏟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그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영의 문제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다. 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영이 아픈 겁니다. 영이 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와 해결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 한 영의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간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인 생각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의인은 강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 힘이 크구나. 아닙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는 보통 사람.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단 말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입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도 에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도 아닙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자신이 기도하면 비도 내리고 비도 멈추게 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서 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또 성경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잘 넘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죄 잘 짓고 욕 잘하고 거짓말도 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기도하면 더 아픈데 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에 병이 더 낫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간절히 기도한 즉, 간절히 기도한 즉,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만 내 기도에 힘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또 힘이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아시죠? 아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내 안에 간절함을 여러분 담아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해결함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제게 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해결하고 넘어집니다. 고난당할 때는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기도회도 오고 새벽기도도 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탄마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이유는 내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는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응답받았으니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라. 미혹되어 진리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이 없으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일을 만났느냐? 기도해라. 병듦에 어려움이 생겼느냐? 지도자를 초청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맹세할 필요 없어요. 굳이 맹세해서 지키지 못할 거 맹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바 은혜를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바로 똑같이 연약한 일을 만나고 있는 자들에게 위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고난 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의 마음이 저와 똑같이 회복되고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